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에는 빗겨치기를 치기 위한 레슨을 하겠습니다. 방수조화에서 30만 조회수 이상을 달성한 콘텐츠인데요. 당구박사의 스마트폰 당구 교재에 수록을 했습니다. 초보자분들을 위해서 제가 좀더 쉽게 알려드리려고 이 동영상을 만들었습니다. 당구박사 앱을 실행하겠습니다. 맞춤 레슨에 들어있습니다. 유튜버로 정렬하면 방수조화. 11번 빗겨치기 필살기. 이 레슨을 준비하면서 저도 연습을 해봤는데 제가 26점을 치고 있는데 한 25점 정도 치시는 분들, 저와 같은 사람들에게 유용한 레슨이 아닐까 생각이 됩니다. 저도 빗겨치기, 길게 치는 빗겨치기에 대한 고민이 많은데 그럴 때 쓰기에 적절한 것 같습니다. 노란 공은 테이블 정중앙, 흰 공은 한 칸, 세 칸에 위치해 있고요. 빨간 공은 원포인트 옆에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이 방향으로 길게 빗겨치기를 쳐서 득점을 하는 것이 일반적인데, 이런 상황에서 유용한 계산법을 지금부터 알려드리겠습니다. 자, 기준선 하나를 알고 치는 것이 되겠습니다. 여기가 10, 20이라고 하면 15포인트를 향해서 옆회전 3팁의 당점으로 15포인트를 향해서 치면 출발한 제자리로 돌아온다라는 내용을 하나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여기서 출발해서 15포인트를 향해서 치는데 3팁의 회전을 주고 치면 출발했던 제자리로 돌아온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자, 이 정도에 도착했는데요. 상당히 제가 치는 3팁보다 더 많은 회전량이 필요했습니다. 그런 면에서 조금 개인차가 있을 수 있겠는데요. 아무튼 15포인트를 향해서 3팁의 회전으로 치면 출발한 제자리로 돌아온다. 이 내용을 가지고 치는 건데요. 자, 이 배치를 한번 쳐보겠습니다. 먼저 이 배치에서 15포인트를 향해서 선을 그어 봅니다. 노란 공의 오른쪽을 맞추는 것이기 때문에 노란 공의 오른쪽을 지나가면서 15포인트를 향해서 선을 그어 봅니다. 그러면 옆회전 3팁으로 쳤을 경우에 여기에 도착한다는 결론이니까 득점이 되겠죠? 그러면 이 배치에서는 볼 것도 없습니다. 그냥 옆회전 3팁 주고 여기를 향해서 보내면 됩니다. 두께는 여기를 향해서 가기 위해서는 두께가 8분의 3 정도로 2분의 1보다 얇아야 될것 같습니다. 한번 쳐보겠습니다. 아웃시 방향 3팁, 두께는 8분의 3 정도로 자, 이렇게 득점이 됐습니다. 그런데 장축 빗겨치기는 테이블 컨디션이나 공의 상태에 따라서 변화가 많다는 거좀 염두에 두고 연습하시면 좋겠습니다. 다음 배치 보겠습니다. 조금 전 배치가 노란 공, 흰 공, 빨간 공 이런 배치였는데 이제 이렇게 바뀌었고 빨간 공이 여기에 있습니다. 자, 이랬을 때 노란 공 옆을 지나면서 15포인트를 향해서 들어가는 선을 그어보면 이런 상황이 됩니다. 그러면 노란 공 오른쪽을 맞춰서 이렇게 보내놓으면 여기로 온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득점이 될것 같습니다. 여기 지금 흰색 부분이 있는데 이 라인이 3쿠션째 여기에 오면 이렇게 4쿠션째 여기를 향하고 3쿠션째 여기에 들어오면 4쿠션째 여기 이런 식으로 대응이 될 텐데요. 방수조화에서는 이 포인트와 포인트가 대응이 되는 것으로 나왔는데 뭐 세게 치면 회전이 살아 있으면 이렇게 될 수가 있는데 빗겨치기를 치다 보면 마지막에는 회전이 힘이 죽으면서 회전이 약해질 수 있거든요. 그렇다 보면 포인트끼리 대응되지는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걸 고려해서 포인트와 포인트보다 조금 더 서서 포쿠션 방향으로 올라갈 것이다 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3팁에 회전을 주고 노란 공의 오른쪽을 맞춰서 15포인트를 향해서 보내면 되는데 이 방향에서 봤을 때 두께가 얇아야 됩니다. 4분의 1 두께 정도 돼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럼 한번 쳐보겠습니다. 자, 다음 배치 보겠습니다. 조금 전에 배치가 노란 공, 흰 공이 이렇게 있었고 빨간 공은 여기에 있었는데 이번 배치는 노란 공이 이쪽으로, 흰 공이 여기로. 이제 여기부터는 조금 응용편인데요. 노란 공의 옆을 지나면서 15포인트를 향하는 선을 그었을 때 여기에서 출발하는 내공이 되죠. 그러면 3팁에 옆회전을 주고 노란 공 오른쪽을 맞춰서 이렇게 보내면 흰 공은 여기에 도착하는데 여기에 도착하면 짧게 실패하겠죠. 여기에 도착해야 되겠죠. 그러면 한 칸 정도 왼쪽에 맞아야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반 칸 정도 오른쪽으로 보내주면 된다. 이쪽 원 쿠션의 반 칸이 3 쿠션의 한 칸에 대응이 된다 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왜 반 칸이 한 칸에 대응이 되느냐? 당구대가 정사각형 두 개를 붙여 놓은 직사각형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2분의 1, 두 배, 절반 이런 식으로 대응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3분의 1로 대응이 된다거나 5분의 1로 대응이 된다거나 1.5배로 대응이 된다거나 이러지는 않는다는 거죠. 반이거나 두 배거나. 왜냐하면 정사각형 두 개를 붙여 놓은 직사각형이기 때문에 그럴 수 있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3팁에 회전을 주고 노란 공 오른쪽을 맞춰서 반 칸 오른쪽을 보내 놓으면 한 칸 왼쪽으로 도달하게 된다. 그러면 득점이 될 것이다. 그랬을 때 내공의 출발점에서 봤을 때 여기로 보내는 두께는 2분의 1 정도인 것 같습니다. 자, 한번 쳐보겠습니다. 빨간 공이 조금 신경 쓰이는데 자 이렇게 득점이 됐습니다. 자 이번 배치였고요. 다음 배치 보겠습니다. 조금 전에 배치가 이거였는데 이제는 노란 공 여기 흰 공 이렇게 빨간 공은 코너 근처로 왔습니다. 노란 공 오른쪽을 지나면서 15포인트를 향하는 선이 이렇게 되는데 가리키는 곳이 여기죠. 그러면 옆회전 3팁의 당점으로 노란 공 오른쪽을 맞춰서 1로 보내면 여기에 도착한다는 것이 되는데 그런데 빨간 공 득점하기 위해서는 한 칸 오른쪽으로 와야 되겠죠. 그렇다는 것은 반 칸 왼쪽으로 보내줘야 되겠죠. 자, 그래서 여기서 봤을 때 여기가 아니라 반칸 왼쪽으로 보내기 위해서는 두께가 한 4분의 1 정도로 얇은 두께가 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얇은 두께라는 것은 맞추기 쉽지 않다는 것인데 자, 3팁의 당점으로 4분의 1 두께를 맞춰서 10포인트를 향해서 보내보겠습니다. 자, 이번 배치가 이거였는데요. 다음 배치가 마지막일 것 같은데 한번 보겠습니다. 조금 전에 배치가 이거였는데 이번에는 노란 공이 여기, 흰 공이 여기, 빨간 공이 위로 많이 올라갔습니다. 노란 공의 오른쪽을 지나면서 15포인트를 향하는 선을 그었을 때 Q가 가리키는 곳은 출발점은 여기죠. 즉 3팁의 옆회전으로 노란 공 오른쪽을 맞춰서 이렇게 보내놓으면 여기에 도착하는데 여기에 도착하면 터무니없이 짧죠. 길게 만들어줘야 되는데 빨간 공에 득점하기 위해서는 이 정도 맞아야 되는데 이게 두 칸 정도 옆으로 간 것이죠. 그러니까 두 칸의 절반은 한 칸이니까 한 칸 정도 이렇게 보내면 되겠죠. 그래서
3팁의 당점으로 노란 공의 오른쪽을 쳐서 이렇게 보내면 되는데 이렇게 보내는 두께는 4분의 1 두께 정도로 얇은 두께입니다. 그렇게 쳤을 때 여기에 도착하고 득점이 될 것이다. 한번 쳐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비껴치기 길게 치는 다섯 개의 배치를 연습해 봤습니다. 알아둘 것은 하나, 15포인트를 향해서 옆회전 3팁의 당점으로 15포인트를 향해서 선을 그으면 그 출발한 자리로 되돌아온다. 이것을 이용해서 비껴치기 길게 응용해서 득점하는 다섯 개의 배치를 알아봤는데요. 저도 길게 치는 비껴치기 기준이 없어서 항상 헤매고 실수를 많이 했었는데 이 기준을 가지고 치면 비껴치기 길게 치는 상황에서 득점 확률을 상당히 높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 면에서 25점 정도 되는 사람들한테 유익한 내용이 될 것이라고 했는데요. 네, 저 또한 연습을 많이 해서 잘 쓰도록 하겠습니다. 이 내용은 당구박사의 스마트폰 당구교재 당구박사 당구레슨 마스터에도 들어있습니다. 마스터 실행해 보겠습니다. 이것이 당구박사 당구레슨 마스터의 초기 화면인데요. 맞춤 레슨 선택하고 똑같습니다. 유튜브로 정렬하고 방수 조화 그리고 11번 비껴치기 필살기 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메뉴 버튼 힌트 1번 2번 3번 4번 5번 자 이런 식으로 자신의 스마트폰을 이용해서 배치도를 보고 당구장에서 연습할 수 있고요. 새로운 기능을 추가했는데 왼쪽 위에 메모 버튼이 있습니다. 메모 버튼이 나타나면 여기에 연습을 해봤더니 이렇더라. 예를 들면 뭐라고 할까요? 스트로크에 주의하자. 자, 이렇게 자기만의 메모를 할 수 있습니다. 세이브, 오케이, 그리고 다른 데로 나갔다 다시 돌아오면 핑크색으로 버튼이 바뀌어 있습니다. 그렇다는 것은 메모가 있다는 뜻입니다. 자, 메모 버튼을 터치하면 스트로크에 주의하자. 조금 전에 썼던 메모가 보이죠? 이런 식으로 당구박사의 앱을 활용할 수 있습니다. 당구에 새롭게 재미를 붙이신 분들 무턱대고 연습해봤자 1년에 1점 올리기도 어렵습니다. 이렇게 당구박사의 스마트폰 앱을 이용해서 계획적으로 좋은 내용을 가지고 반복 연습해야 다른 사람들보다 빠르게 성장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메모 기능 이용해서 자기가 했던 실수, 자기가 했던 생각 이런 거 잊지 않고 배치를 만났을 때 핵심 내용을 잊지 않고 구현을 해야 정확한 득점을 할 수 있습니다. 마치겠습니다.